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짙은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베이징의 대기질은 4급, 즉 중급 오염 상태라고 베이징 환경보호관측센터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시내 거마오 지역은 오늘 대기질 지수가 190을 넘어 대낮에도 뿌연 하늘이 연출되면서 햇빛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교육당국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야외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베이징 외곽의 일부 고속도로는 짙은 스모그로 폐쇄됐습니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이번 대기질의 오염이 내일 낮까지 계속되다가 내일 밤이 되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